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4일 소요산 야외음악당에서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질 발굴 및 개발과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열었습니다. 5월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는 제14회 시민 100일장, 제25회 청소년 100일장, 제12회 청소년 미술대전이 동시에 진행돼 약 500여 명의 시민들이 소요산으로 집결했습니다. 이날 간단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곧이어 주제 발표 후 참가자들에게 원고지와 도화지를 배부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초여름 같은 날씨에도 그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. 이날 치러진 각 대회별 시상은 상장, 상품권, 트로피 등의 다양한 상품으로 6월 중 시상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